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 겨울채비이기도 한 김장을 손쉽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장 맛있어요. 괴산에서 열리는 김장축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이곳은요, 청정 자연으로 만든 괴산 배추밭입니다. 예! 아,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김장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 걱정 싹 날려버린 김장 축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괴산 김장 축제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예! 일교차가 큰 괴산은 맛 좋은 배추를 생산하는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절임 배추 사업을 시작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괴산에서 처음으로 김장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야, 역시 축제 현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아, 여기 지금 줄을 많이 섰어요. 저 실례하겠습니다. 저 형님인가요? 아, 여기 무슨 줄이에요? 여기 아마 아까 적힌 거. 시식요, 시식. 시식요, 시식. 어, 그럼 시식이면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저도 이제 먹으려고 서 있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줄을 서야 되는구나. 괴산은 미선나무의 자생지로도 유명한 고장. 미선나무 추출액을 이용한 김치를 수육과 함께 무료로 시식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우와! 대박! 야, 여러분! 김치뿐만 아니라 수육도 줘요, 수육! 이야, 좋다! 야, 여기 김치랑 수육이랑 같이 역시 수육은 또 어떤 김치에 먹느냐 또 맛이 달라지거든요. 와, 역시 이 김장 축제는 김치가 무늬무늬해서 주인공이 같습니다. 수육과 함께 먹는 김치의 맛 정말 끝내줬습니다. 그런데 축제장에 반가운 얼굴도 보이더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 많이 봤어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너 근데 이게 뭐야, 너? 23만 원. 여기서 많이 봤는데 네. 지금 이렇게 김치 드신 거예요? 네네.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떡해요? 어, 그 특유의 김장 어머니들이 하는 어머니들의 손맛. 아, 진짜요? 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좀 자랑 좀 한번 했어요. 여기 오면 어떻든지. 네. 여러분, 여기 김장 김치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먹어서 이에 고춧가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자연 미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정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019 괴산 김장 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삭한 김장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는데요. 김치를 구매하거나 김장을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사실 괴산은 청정 자연으로 재배한 배추뿐 아니라 청귤 고추로도 유명한 포장. 김장 축제를 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죠. 그 김장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배추, 그다음에 절임 배추가 우리 괴산의 훌륭한 농특산품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청귤 고추를 가지고 만드는 고춧가루, 이것이 다 이제 괴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김장 축제를 통해서 직접 여기서 소비자들이 김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보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싱싱한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괴산 배추와 괴산 청결고추, 그리고 고춧가루 또한 괴산의 명품 농특산품. 축제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이곳에 마련된 장터마당에서 싱싱한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뭐 질이 좋다고. 첫째 질이 좋고 품질도 좋고 아주 뭐 아삭하고 뭐 아주 맛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아주. 무엇보다 괴산 김장 축제에서는 직접 김장을 담글 수 있다는 게 장점. 이곳에서 절임 배추와 양념을 구매해 현장에서 직접 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집에서 안 하시고 여기서 하세요? 아, 아들과 체험도 할 겸 가족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집에서 하기 힘드니까요. 김장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손맛이 당겨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어머님들 다 모이셨어요? 네, 같이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와서 혼자 하면 심심하고 심심하니까. 힘드니까 같이. 네, 네, 네. 그럼 집마다 몇 포기씩 가시는 거예요? 집마다 한 뭐 20kg씩. 드셔봐요. 또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귀여워. 너무 맛있어요. 이처럼 정말 많은 가족들이 이곳에서 손쉽게 김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 하면 이거 절임 배추를 가져와서 씻어야 되고 양념해야지
또 무 채소라든지 아주 좀 일이 많은데 여기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양념만 바르면 되니까 아주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 김장축제에서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사랑의 김장 담그기. 우리가 희망복지팀 노인 혼자 저서도 하고 돕고는 쪽에다가 이 김치를 해서 사랑의 김치를 나눠드리고. 아, 개인 가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나오셔서 사랑 기부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좋은 일을 하시는 거네요. 마음까지 기부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제 마음도 보태봅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양념을 버무리고 따뜻한 사랑에 김치를 담갔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이 사랑의 김치는 괴산군 여성단체 협의회를 비롯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했는데요. 김치로 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고 살맛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아, 라면왕 선발대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라면왕 선발대에 참가를 했습니다. 저는 주 재료가 바로 이 괴산 배추입니다. 이 배추와 비장의 지금 야외다 보니까 카레, 김장 라면 선발대 하고 있습니다. 야외다 보니까 좀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김치와 찰떡궁합 바로 라면. 김장축제장에서 개최된 라면왕 선발대에 괴산 배추를 이용한 라면왕에 도전해봅니다. 비장의 무기까지 사용해서 배추 카레 라면 완성! 라면왕은 바로 나이안나! 제가 끓인 라면 맛이 어떠냐고요? 식감이 아삭아삭하면서 그 본연의 그 카레 짱 그 맛이 오는데 합격! 합격! 다른 분들의 평가도 받아봤습니다. 개운하죠? 소주 한 잔이 생각납니다. 고마워! 와, 합격!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바로 그 라면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과연 심사위원의 맛 평가도 합격일까요? 카레가 들어갔어요. 배추도 들어가고 잘 먹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맛이? 아,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날 라면왕 선발대회에 걸맞게 정말 다양하고 이색적인 라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몇 등 했냐고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재기왕 선발대회.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보이십니까? 엄마, 나 1등 먹었어. 축제에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전국에 끼 많고 재능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을 즐겁게 해줬는데요. 저도 잠깐 숟가락 하나 얹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장축제에 김치 명인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김장을 어떻게 담그는지 제가 직접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김장 명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명인의 김장관을 운영하는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네. 요리 연구가 이혜정 선생님 아니세요? 얼마나 맛있게? 아,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진지박물관의 김정입니다. 김치 명인은 어떻게 김치를 만드는지. 찹쌀풀에 녹두가루를 살짝 넣어서 풀을 써요. 이 녹두가 뭐냐면 옛날에도 보면 임금님의 그 술을 빚는다거나 귀한 음식들 할 때 녹두가루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녹두 자체에 풍미도 있고 그러면서 그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 더 좀 감칠맛 있게 익으면 익을수록 김치가 맛있게 숙성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명인이 담근 김치 그 맛은 어떨까요? 갓 지은 밥에 김치를 얹어서 먹으니 이 맛이 바로 꿀맛이로구나. 김치 명인이 괜히 명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그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담백하면서도 뭔가 깊은 맛이 있는 진짜 맛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축제도 즐기고 겨울 김장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괴산 가서 김장하자!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인 김장. 계산해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맛있는 김장을 담그니 이 겨울이 춥지 않을 것 같네요.